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특이한 방법으로 ASMR처럼 했었는데 제가 말하다 제가 답답하네요. 그래서 네. 건조한 날씨에는 저는 이렇게 크림 깜짝 놀랐네. 민규가 통화하고 싶었나 봐요. 끊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끊겨요? 왜 끊겨요? 아, 전화가 와서 끊겼다고? 여러분, 민규 때문에 끊겼대요. 지금 됐어요? 네, 지금 됐군요. 아, 진짜 민규가 기대기대 하는 거 알고 전화했나 봐요. 근데 제 핸드폰으로 하는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끊겼나 봐요.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밥 먹었나요? 아, 그렇구나. 밥이 맛있는 거 보이구나. 아, 또 안 먹은 분들도 계시는구나. 이런 밥은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감기가 유행이에요. 목 감기가 또 유행한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 여러분 이렇게 채팅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답할 시간을 제가 안 드렸나요?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의 대답을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엊그제는 승관이가 기대기대라고 어제는 보겸이가 하고 오늘은 제가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21일 날
구속순이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나오게 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구속순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질문 중에 구속순 앨범은 안 나와요? 앨범 나오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번 앨범을 앨범이 안 나오고 디지털 음원으로 나오게 될것 같아요. 기초학력 평가 봤어. 기초학력 평가를 보셨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잘 들은 노래는 요즘은 캐시메리 캐리라는 그런 프로듀서가 있는데,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그 아리아나 그란데 님이 피처링한 곡이 있는데, 그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스포를 해달라고. 근데 사실 제가 스포를 하면 안 돼요, 이제. 혼나요. 하는 거 싫으면 스포해달라 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 아리아나 그란데 그 노래가 그 캐시메리 캐리 그 분의 이제 피처링으로 아리아나 그란데 했는데 그 노래가 발음 너무 어려운데 그 뭐지? 널 끊을 수 없어 약간 그런 단어인데 콰이? 발음을 하기 좀 창피해서. 리더, quiet, 맞아요, quiet. I can't quit. 리더 뽑았냐고. 리더는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주 기대가 돼요. 이거 구속수 활동.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멤버들도 이번 활동을 되게 응원해주고 있고 그래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선배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세븐틴 선배님들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퍼포먼스 너무 멋있고 노래들도 다 잘하고 노래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명호가 부석순 사진 올렸어. 그래요? 무슨 사진 올렸어요? 진짜 올렸네. 제가 맨 밑에 있군요. 이 사진 언제 찍었을까? 무슨 사진인가? 귀여워. 저도 세븐틴 좋아해요. 최근에 영화 뭐 봤어? 단체발 해볼 생각 없어? 누나 수업 다 아이고 그렇구나. 여기도 찍었나요? 잘때 들을 발라드 추천해 주세요. 승관이의 그 OST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빠 세븐틴 선배님들 중 누가 제일 좋아요? 글쎄요, 저는 세븐틴 선배님들 중에서 호시 선배님도 물론 좋지만 디노 선배님이 좀 좋더라고요. 그 강인한 그런 눈썹, 그 열정적인 눈썹, 카리스마 있는 눈썹, 눈썹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김우선 배우. 승관이 오빠 잘생겼어요? 글쎄요, 잘생겼어요? 그런 거죠, 뭐. 여러분들 눈에 잘생기면 잘생긴 겁니다. 네, 디노 얘기하니까 김나연님께서 디노한테 돈 받았나요? 키키키키. 네. 자그마한 소정의 그런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농담이고요. 민규 선배님은요? 하고 물어봤는데, 너 김민규 아니지?
요즘 너무 힘든데 힐링되는 말 해주세요, 박수민님. 네, 제가 또 이 한마디를 또 해드리고 싶네요. 저희 멤버들이 아까 얘기해주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봤는지 팬분들께서 이 말을 해주셨대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저희 보면서 행복하세요. 네. 아, 이번 거침없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오빠 컴백한 데서 학교에 부석순 특집 방송 해달래요. 아, 해달랬어요. 아, 그런 특집 방송이 뭐가 있나요? 아, 서치 왕들 점점점 이런 것도 있고, 수영이 목소리 들으면서 영어 암기하니까 잘 외워진다. 내일 영어 시험 응원해줘. 네, 영어 암기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다이아몬드 호시아 다이아몬드님, 네, 레벨 6이시네요. 화이팅 하시고 내일 시험 잘 보세요. 네. 아, 이게 처음 알았는데 이게 다 레벨이 써져 있네요. 이게 왜 레벨이 써져 있을까? 난 레벨 몇이지? 한번 글을 남겨볼까? 아, 전 레벨이 안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수록곡은 안 나와요? 그 공유 하트 출석 이런 거 많이 하면 아 그렇구나. 레벨이 또 있구나. 아, 레벨 7, 7이 제일 높은 건가? 여기선 7이 제일 높네. 영화 실기 준비하고 집에 가는 길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네, 실기 준비하고 집 가시는 길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목소리에 꿀 발랐어요? 왜 이렇게 좋아요? 글쎄요, 꿀이라기보다는 설탕을 조금 뿌렸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슈가슈가 호시입니다. 네, 학교에서 부석순 홍보하고 다니신다고. 네, 오빠 부석순 데뷔하면 지나가던 사람들 거침없이 오빠 목소리 들으면서 과제하니까 잠이 안 와요. 아,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과제까지 하시고 잠까지 자려고 세 가지 일을 하면 당연히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는 걸로. 네, 저 이거 조금밖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한테 잠깐 집중해주세요. 순영아, 맛있는 후식 추천해줘. 후식이요? 아, 글쎄요. 케이크나 이런 빵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저는 후식을 따로 이렇게 먹진 않는데 아이스크림도 맛있고요. 어, 순영아 명지대 축제 와줘. 불러주세요. 저희 부석순 뭐 아니면 세븐틴 항상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야자실인데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요. 아, 야자실에서 몰래 듣고 있구나. 이어폰 끼고 듣고 있나봐요. 아, 그러면 좀 재밌긴 하겠다. 순영아, 거침없이 응원법 어려워요? 저희는 항상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어렵고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항상 우리 캐럿들은 늘 잘하니까. 저 오늘 생일이에요. 아, 네, 915M MPIOE 뭐야 님 되게 레벨에서 생일 축하드려요. 죄송해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아, 정말 많은 네, 댓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 정말 이렇게 글 많이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석순 노래 나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세븐틴 덕후 투어 다녀왔어요.
그게 뭐예요? 합기도 가는 길에 듣는 중. 오. 그렇군. 윙크 해주세요. 아, 윙크요. 이게 라디오라서 제가 윙크 한번 했는데, 네, 보였을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너무 사랑한다. 어떡하지? 건강 잘 챙기고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아,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해야 돼요. 네. 호시 오빠, 표정관리 호시 파트 노래해주세요. 네. 캐럿 분들이 먼저 해주시면 노래할게요. 내일 일본어 수행평가 봐요. 응원해주세요. 네, 박혜빈님. 일본어 수행평가 화이팅. 네. 호시야. 카리아님께서, 호시야 대만에 혼자 여행 와 있는데 생각보다 외롭네. 호시 목소리 들으니까 순간이나마 덜 외로워서 좋아. 네, 그렇구나. 아, 혼자 여행하시는구나. 혼자 여행하면, 전 한 번도 혼자 여행 해본 적이 없어서 참 좋은 경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파이팅하세요. 진예진님께서, 강의 끝나고 집 가는데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아요. 아이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 잘 못 걸으니까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위험하니까 들으면 안 되는데, 또 듣지 말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어폰을 한쪽만 꽂아서 들으면 아, 네, 권세나님께서, 아, 같은 권씨군요. 네. 서울도 비가 많이 와요? 그래요? 아, 많이 오냐고? 그래요? 많이 오냐고? 아, 잘 모르겠어요. 좀 약간 젖어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현정님께서, 요즘 공부 때문에 지쳤어요.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현정님 힘내세요. 네, 한도현님. 저희 초에도 세븐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초등학생이구나. 한별님 화이팅.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갈게요. 아, 이거 읽고 싶다. 네. 아, 떡순티 1기 모집 언제 하나요? 아, 이게 팬클럽 이름인가요? 네, 저희 팬클럽은 캐럿이라서 떡순티는 안 모읍니다. 저희 캐럿분들과 함께 하고요. 방금 꽁트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전 지금 학원 가는 길입니다. 엉엉엉. 네, 저희도 곧 연습이에요. 엉엉엉. 네, 좋아하는 과자는 무엇입니까? 캐럿과 함께 가자. 아이, 센서 어떡하지? 아, 미치겠어. 아, 네, 안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여러분들과 더 함께 대화를 하고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부석순 음방 1위 공약 없나요? 아, 저희가 1위, 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캐럿과 함께 과자에 대한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난리가 났네요. 센스. 아, 제가 댓글을 너무 천천히 그 보고 있었나 봐요. 밑에 엄청 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끊기지가 않네. 아, 헐,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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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볼륨이 커졌어요. 네, 제가 좀 뭐 잠시 네, 와요. 네, 아 저희 맞다 리얼리티 SBT 클럽도 많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정말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과자가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아는 그 과자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 그 과자라면 여러분들 댓글에 올려주세요. 세븐틴과 함께 과자. 알겠습니다. 저는 캐럿분들과 함께 과자. 네.
마칠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데 진짜. 근데 여기서 빈츠 프링글스 말하는 이 센스 없는 사람들 정말 이러면 안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아, 순영이와 함께 가자. 세븐틴과 함께 가자. 세븐틴과 함께 가자. 아, 여러분들 진짜 아쉽게도 네, 진짜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쉽네요. 이제 21일 날 이제 저희 구독자님도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또 연습과 뭐 이것저것이 있어가지고 또 다음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대기대에서 포인트가 하나 나왔네요. 좋아하는 과자 뭐예요? 캐럿과 함께 과자. 네. 좋아하는 과자 뭐예요? 세븐틴과 함께 과자. 여러분들 오늘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저 갈게요. 안녕. 뿅뿅뿅.